30초 비타민입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 중 하나인 고혈당증. 고혈당증 예방에 좋은 영양소 5가지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늦추어 혈당이 서서히 오르게 도와줍니다. 귀리, 보리, 사과 등에 풍부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남성 38g, 여성 25g입니다. 두 번째,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혈당 조절과 인슐린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 혈당이 안정되도록 도와줍니다. 시금치, 견과류 등에서 섭취가 가능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남성 400에서 420mg, 여성은 310에서 320mg 섭취가 좋습니다. 세 번째, 크롬. 크롬은 인슐린의 기능을 도와 당대사를 개선합니다. 부족할 경우 혈당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통곡물을 먹으면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은 35마이크로그램, 여성 25마이크로그램 섭취가 권장됩니다. 네 번째,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합니다. 고혈당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 섭취 권장량은 250에서 500mg이며 연어, 고등어, 아마씨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타민 D. 비타민 D는 인슐린 분비를 도와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췌장의 베타 세포 기능을 지원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줍니다. 하루에 600에서 800IU 섭취가 권장되며 햇볕, 연어, 달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영양소는 고혈당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만 과다 섭취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권장량을 지키고 균형 있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30초 비타민이었습니다.